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아마 이 영상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대만에서 오토파일럿으로 운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3 차량이 고속도로에 사고로 전복되어 있던 대형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충돌 장면은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다행히 운전자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사고 장면부터 약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트럭을 인지할 만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보겠습니다. 대략 10초가 넘는 시간이 걸렸고, 이 운전자는 이 시간 동안 전방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걸로 추측됩니다. 영상을 느리게 돌려봤습니다. 트럭이 고속도로에 길게 옆으로 넘어져 있고, 멀리서 모델3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로 보이는 남자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길가에서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3의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은 전방에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옆 차선으로 슬슬 피하고 있지만, 모델3는 전혀 개의치 않고 차선의 중앙을 정확히 지키면서 트럭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모델3를 피해 살짝 뒤로 물러섭니다. 모델3는 도로변의 사람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AEB 테스트 영상 때 올려드린 것처럼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길가에 서 있는 보행자는 차량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흰색 먼지가 모델3의 제동에 의해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뒤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모델3는 전혀 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트럭이 충돌 충격에 의해 살짝 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충돌 직후에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무언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은 반대쪽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대충 보기에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영상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차량들은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을 볼 수도 있고, 비상등을 깜빡거리고 있는 것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방금 전에 보셨던 비상등을 켜고 지나가던 트럭 운전자가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네트 부분이 트럭의 루프 쪽으로 완전히 박혀버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트럭에서 흘러나온 물체는 바로 이것이었네요. 이런 스티로폼 비슷한 물체 때문에 모델3의 충격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에 그어져 있는 차선을 기준으로 차량의 속도 변화를 분석해 봤습니다. 대만 고속도로 차선의 점선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모델3가 멀리서 나타날 때의 속도와 트럭에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가 차이가 있는지만 비교해 보고, 충돌 전에 제동이 있었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의 점선 5개를 모델3가 지나가는 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이 영상은 4분의 1배속 영상이고 단순 비교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측정 시간의 절대적인 수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측정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만 보기 위함입니다. 멀리서 주행 중일 때는 점선 차선 5개를 지나는 시간이 5.08초로 측정되었고, 충돌 직전에도 거의 비슷한 5.06초로 측정되었습니다. 즉, 이 모델3 차량은 트럭과 충돌 직전까지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찍힌 사진을 몇장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어떤 물건이 터져 나오면서 모델3의 충돌 당시 충격을 완화시켜 준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모델3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고, 엔진룸이 없는 전기차의 특성상 프렁크와 본네트 부분이 크럼플 존으로 작용하면서 캐빈 쪽에는 거의 피해가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모델3는 유로 NCAP이나 NHTSA 등의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높은 등급을 기록했는데요. 테슬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와 모터 등 내연 기관 차에 비해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인해서 다른 차량들에 비해 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설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모델3 운전자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도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충돌 사고에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운전자가 하나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만약 에어백이 터졌다면 오히려 다른 부상을 당할 위험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백이 전개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개되지 않은 것이 운전자의 부상을 막는 데더 도움이 된것 같기는 합니다. 운전자는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운전 보조 시스템이 켜진 상태였고 자율주행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토파일럿을 켜놓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딴짓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의 타이틀입니다. 이 제목들만 봐서는 테슬라가 이미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 차량 FF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제목으로 신문 기사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타이틀을 뽑는 기자들이 무지한 탓도 있겠지만 일단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보자는 관행도 제발 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더라도 오토파일럿 시켜진 상태였다면 저런 상황을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년간 테슬라 차량을 운행한 오너일 뿐이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엔지니어링 쪽에 완전한 비전문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누워있는 트럭을 왜 모델3는 인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로 카메라와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물론 울트라소닉 센서도 많이 부착되어 있지만 소닉 센서는 주차할 때나 저속에서 차량의 근접 장애물을 인지하는 데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수준의 테슬라 펌웨어에서 저렇게 고속도로 한복판에 넘어져 있는 트럭을 카메라 센서를 통한 비전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펌웨어가 배포될 때마다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보시다시피 차량의 앞모습이나 뒷모습은 잘 인지하지만 옆에서 보는 경우에는 거의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현재 수준에서 카메라 센서로 비전 인식 가능한 사물은 자동차, 바이크, 사이클, 보행자 정도이고 최근 들어서 안전콘과 쓰레기통은 왜 인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신호등, 스탑사인 등의 교통표지판이 북미부터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물은 차량이 사실상 무시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렇게 길게 누운 대형 트럭도 무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차량이 무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트럭이 도로를 가로질러 저렇게 넘어져 있는 경우를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평생 한 번이나 경험할까 말까 하는 광경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유저 데이터를 모아서 테슬라의 뉴럴넷이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저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트럭이 넘어지지 않고 도로에 정지해 있어서 트럭의 뒷모습이나 앞모습이 모델3 쪽에서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어느 정도의 제동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 경우에 사고를 예방했거나 충돌 시 충격을 상당히 덜어줄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레이더는 왜 저 트럭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인지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무언가 있다고 감지는 했어도 무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더가 보는 세상은 사람이 보는 것과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레이더는 안개나 먼지, 비, 그리고 눈을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악천후에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금속 물체가 거울처럼 보이게 되고 사람도 물론 감지할 수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구멍이 숭숭숭 뚫린 그런 사물로 투명하게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투명하게 보이는 목재 또는 플라스틱 이런 물체도 레이더를 통해서는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속 표면이 실제 크기보다 여러 배 더 크게 반사된 신호를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음료수 캔이 도로 위에 버려져 있고 오목한 바닥 부분이 운전자를 향해 있을 때 레이더는 그 캔을 크고 위험한 장애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는 그 물체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안 되죠. 소위 말하는 팬텀 브레이킹 같은 현상도 이런 원인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더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멈추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사물, 잘못된 인식, 뭐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동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확률로 장애물이라고 인식했을 때만 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굴다리의 경우처럼 도로가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이고 그 위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는 이를 충돌할 수 있는 장애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차량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고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비전 인식 측면에서 보면 저 상단에 육교처럼 생긴 구조물이 차량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한은 내 차를 제동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더 측면에서 봐도 전방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감지는 했겠지만 그 물체가 저런 식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사고에서처럼 넘어져 있는 트럭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제동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전방의 도로가 아래쪽으로 경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계는 사람처럼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내비게이션 데이터와 GPS 고도에 대한 정보도 자동차가 저 구조물 아래로 지나가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슬라는 이런 장소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확률적으로 브레이킹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카메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있는 레이더의 입장에서는 넘어져 있는 트럭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물체가 느린 속도로라도 움직이고 있었다면 인식했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불행히도 넘어진 트럭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시했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레이더는 움직이는 물체를 파악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오토크루징으로 차량을 운전할 때 앞차와의 간격을 칼같이 유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앞차의 아래쪽으로 전파를 쏴서 앞에 앞차의 움직임까지 감지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도 합니다. 테슬라 차량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앞차가 별 이상 없는데 내 차량이 급제동을 하는 경우를 겪어보신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경우에 알고 보면 앞에 앞차가 급정거를 했거나 끼어들기를 했거나 하는 경우였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이번 사고에서도 저런 트럭에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과대 광고 때문에 너무 차량을 맹신하고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게 된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미디어 광고를 하지 않는 테슬라의 특성상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설명이 공식적인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과대 광고라고 할 만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스티어링 휠 위에 운전자의 손이 있는지 매우 귀찮을 정도로 자주 체크하고 경고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운전자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알람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치팅이 가능하게 하는 물건이나 생수통 등을 운전대에 올려놓고 주행하는 분들도 많지만 전방 주시 의무만은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방심하게 되는 이유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공사 구간이나 사고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운전을 해주다 보니 방심을 하게 되고 운전자의 주의가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만 해도 사실 차량 출고 초기에는 운전대에서 손을 한시도 못 대고 거의 부들부들 떨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요즘은 신뢰도가 많이 쌓이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돌발 상황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테슬라 운전 보조 기능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유저가 오토파일럿 관련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면 베타 기능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운전자가 매 순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모든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음을 매우 긴 문장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기능 자체를 쓸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테슬라 차량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인 것처럼 이런 식의 타이틀을 뽑는 언론이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기사 제목을 보면서 일반인들이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될지는 뻔합니다. 이번 사고의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으로 주행 중에 어떤 딴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초라는 시간 동안 한 번만이라도 전방을 흘낏 보기만 했더라도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델3의 보급 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운전자분들이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이나 주행 보조 시스템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고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건의 이런 유사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